F1번입니다. 우리 단어. 시작하겠습니다. Closet. Closet. 무슨 시예요? 이거는 Closet. 이름시. 이름시면 셀 수 있는 녀석인가요? 없는 녀석인가요? 셀 수 있죠. 예. Picture. Picture. 오케이. 무슨 시인가요? 이름시. 셀 수 있는 녀석인가요? 없는 녀석인가요? 없는 녀석이요. 그러면 하나 있을 때는 A picture. 둘 이상 있을 때는 Pictures.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죠. 복수형은 아니니까. 예, 복수형. 불규칙 복수형. 규칙인데요? 아, 규칙이에요? 예. 불규칙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고. Sink. 예. Sin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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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많네. Sof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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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름씩 나오네요? Sofa. 어떤 신 안 나와? 아예 안 나오나? Mirror. Mirror. 나올 때 됐는데? Mirror. Mirror. 계속 이름씩만 나오네. Va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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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thtu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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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들을 때는 이런 Bathtub. 얘는 합쳐진 말인데요. 뭐하고 뭐가 합쳐졌다? 뭐지? Bath하고 tub이 합쳐졌고요. Bath의 뜻은 목욕이고, tub은 어떤 통을 tub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러지,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. 목욕하는 통이라는 뜻이에요. 다음 뭐냐? Bathtub. 하다씨 안 나오나? 하다씨 나올 때 됐는데. 트윈먼. 토일렛. 토일렛. 뭐라고요? 예? 뭐라고요? 트윈먼. 토일렛. 아, 토일렛이에요? 토일렛. 뭔가 토일렛 그런 소리였는데. 토일렛. 토일렛. 아. 토일렛. 토일렛이구나. 여기 소리가 오. 뭐야? 아, 토이. 예. 올드. 리트. 리트. 리트 리트. 토일렛. 토일렛. 아, 뭔가 들을 때 그런 소리였는데. 탁자. 테이블. 테이블. Tabl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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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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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까먹은 게 있지 않을까 소리를. Kitchen. Kitchen. 큰일 날 뻔했다. Kitchen. Kitchen. 쓸 수 있어요? 이거요? 응. K. K. 기억이 안 나지. 어? 아, 연습을 더 했어야 했나. 아, 씨. 키트친 이렇게 소리 안 나던가? 이거 쓰지 않던가? 키트. 키트. 아. 원래 띄웠으면 안 되고. 오호이. 전시 한번 보고 이상한데 이거? 잠시만. Kitchen. Kitchen. 뭐가 느낌이 좋은데? Wind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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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제가 뭐지? 인형고를 누른다. B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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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ing room. Living room. Living room. Living room. 아, 냉장고를 진짜 제일 많이 적었는데. Pill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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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 진짜 겁나 많이 적었는데 이걸 까먹었다고? 큰일 났는데. Bedroo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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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droom은 뭐하고 뭐하고 합쳐졌어요? Bed랑 room. 베드랑 룸이랑 합쳐졌죠. 베드의 뜻은? 베드의 뜻은 침대. 룸은? 방. 침대방. 아, 진짜 냉장고가 뭐였지?
텔레비전. 텔레비전. Television. Television. 영어 뭐였지? Lam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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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보니까 집안에 있는 어떤 장소들과 그 장소에 있는 물건들이 네. 전부 다 이름씨만 작나 봐. 그나저나 네. 냉장고는? 알아볼게요. 좀 이따 할게요.